皆さん、こんにちは。자, 그럼 1번부터 곧장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김없이 가타카나 어휘 나오고 있죠. 티켓이라는 단어, 그리고 케이크는 정말 빈출 중에 빈출 어휘였습니다. 특히 선택지에서 늘 항상 비슷해서 헷갈렸던 글자들을 넣기 위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정답은 K였었죠. 자, 우리 K라는 글자는 그렇죠. 쿠라는 글자와 좀 비슷했었어요. 따라서 쿠, 케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는 어휘들부터 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고, 자, 그 외에 와, 그 다음에 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후, 이런 글자들이 비슷했었네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점 찍고 위에서 내려왔던 소라는 글자도 있었고, 점 찍고 밑에서 올라갔던 응이라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땡땡땡 올라갔던 시, 땡땡땡 내려왔던 츠가 있었었네요. 자, 특히 이 글자는 점선 있게 하면 시, 츠, 히라가나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가타카나 표에서 너무 서로 비슷해서 헷갈렸었던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는 단어부터 먼저 단어장에 챙겨 놓으시면 아마 빈출 어휘가 뭐겠지 쉽게 나오실 거예요. 치, 케, 읏, 또총네 박자짜리 단어였었죠. 박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세요. 자, 케이크는 케이크가 아니라 케이크, 장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아이스 케이크 하면서 놀았었잖아요. 바로 그 발음이고 장음도 역시 박자 챙겨 주셔야겠죠. 두 단어 늘 항상 빈출되고 있으니까 쉽게 풀고 넘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즉, 순수히 단어 암기 잘 했는지 물어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선생님한테 연하장을 썼다. 연하장, 연, 냉, 하, 가, 장, 일기장, 혹은 무슨 초대장, 그리고 연하장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장이라고 할 때는 바로 조가 되죠. 조가 아니라 지오가 요음이 들어가는 이 장음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 연하장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자에서 한국의 이응받침으로 끝나는 그 한자들은 보통 장음이 분명히는 됩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팁을 드렸었죠. 그래서 선생님 할때 생자도 세였었고요. 지금처럼 연하장이라고 하는 장이라는 글자도 조라고 장음이 되고 있어요. 생이 아니라 세죠. 제가 잘못 썼네요. 자, 따라서 늘 항상 아, 이거 장음이지? 냉가족. 혹시 이런 형태로 단어가 제시가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아, 아니야, 이건 자금이 있었어 라는 뜻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다시 적도록 할게요. 자, 몸을 다이세츠니 시데 쿠다사이, 소중히 하세요. 건강에 유의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몸이란 단어는 카라다 였었어요. 자, 이거는 다시 조라고 고치고요. 자, 3번. 매일 1시 정도에 운도시마스. 자, 역시 운동이죠. 움직일 동자 역시도 한국어의 이응받침으로 끝나는 한자예요. 그러면 장음이죠. 한국 발음이랑 비슷하게 운동 뭔가 비슷할 것 같지만 아마 기본 중에 기본 어휘라서 3번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치고 4번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정말 실수 많이 하죠. 따라서 수능이 아닌 내신에서도 가족 명사 중에 남동생, 오또또, 여동생, 이모또가 스펠링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오또또, 이모또, 오 장음이 있는데요. 모두 오우 장음이 돼요. 따라서 다시 쓰면 여동생은 이모또가 되고 남동생은 오토또가 되죠. 이 스펠링을 물어보는 내신, 수능 엄청 많이 나옵니다. 늘 항상
장음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질문 게시판에도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거 너무 헷갈려요 라고 했는데 방법은 실은 하나뿐이에요. 그냥 오토우토 이모우토 코은니치하 이런 식으로 스펠링으로 한 번씩은 외쳐보기 이런 것들이 실은 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어제부터 몸 상태가 요쿠나 나리마시다. 좋아졌습니다.인데요. 자, 구아이라는 단어는 상태라는 단어예요. 구 아이 한자를 히라가나로 잘 읽은 것은 이란 형태로도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한자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